자, 6번 문제를 이제 또 한번 해보자. 자, 찾아봐. 최대한 검색 잘해. 그러다가 안 되면 주된 내용으로 좁혀 들어가면 되지. 찾았어? 근데 요거는 답이 너무 맞는 게확 눈에 들어오지, 그치? 1번은 어땠어? 조금 판단이 애매했어, 그치? 1번 읽어봐. 브레이크업은 즉각적으로 수반된다. 커다란 싸움에 의해서 수반된다는 것은 빅파이트가 있고 나서 즉각적으로 브레이크업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어디 있어? 읽어봐봐. 파이팅, 싸움은 에스컬레이트 합니다. 투어 플레이스 장소까지 올라갑니다. 왜요? 동그라미 있죠? 어떤 장소? 네가 더 이상 feel like 느끼지 않는 장소입니다. 뭐라고? 네가 이해된다. 너의 파트너에 의해서 이해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지점까지, 그제? 피지컬 인티머스터, 육체적인 친근함은 멈춘다. 의사소통도 멈춘다. 유 아, 리빙, 너는 살아간다처럼, 룸메이트처럼 산다, 그제? 리젠트먼 빌드, 분개는 쌓이고, 그리고 you had too much. 너는 너무나 많이 너의 머릿속으로 들어간다. 생각이 많아지는 거지. You are 로롱거. 너는 더 이상 about feeling,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는 스타트, 시작한다. furnishing 있죠. 서로 서로를 벌하는 걸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스텝이 you fight, 네가 들싸우는 단계다.
when you get to break point, 깨지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너는 실질적으로 덜 싸운다. 너의 파트너와, 그지? 2번 선택지에 바로 들어와 있지, 이게, 그지? 2번 선택지 뭐라고 돼 있어? 너는 덜 싸운다. 네가 브레이크 포인트에 이르렀을 때 너는 덜 싸우게 된다. 그치? 이거를 찾아냈어야 되는 거지. 그치? 1번 선택지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없었어. 그치? 만약에 1번 선택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면 이 앞에 있었어야겠지. 그치? 그런 내용 없이 2번으로 쭉 내려와 있잖아. 그치? 됐어? 네. 자, 여기 좀 보자. 요 문제도 쉽지는 않았던 문제일 거야. 응? 근데 내용 자체가 이렇게 또 앞에 내용이 그지 조금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응? 깔끔하지 않고 이게 좀 그지 1번 선택지가 빨리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지 않다 보니까 그지 2번까지 내려오는 과정 중에 어떠니 조금 부담스러웠던 문제는 맞지 그지 내용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어렵지는 않은 것 같다 그지 깨질 단계가 되면 어떨까? 그때는 안 싸우지, 그치? 여러분 그런 얘기 있지 않아? 싸우는 것도 뭐라고 그래? 서로에 관심이 있을 때 싸운다 그러는 거 아니야? 실질적으로 이제 브레이크업 하자, 깨지자 이렇게 마음이 들었을 때는 어때? 이때는 싸우지도 않지, 여러분들, 그치? 그냥 서로 어떠니? 무관심해지는 거지,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이제 스승 생각 그런 생각이 들어 뭐냐면 나중에 살다 보면 특히 이제 다른 사람하고의 싸움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친구나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과 싸움을 안 하는 건 좋아해더라. 그건 싸우면은 득이 될게 없어. 근데 이렇게 살면서 부부 간의 싸움은 어떠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죠? 싸워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거 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얘들아, 그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의견 충돌이 막 있을 때 참는 사람들이 있을 때 쓰면 그거는 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 싸워야 되는 상황이면 어떠니? 싸우는 게 좋지, 그죠? 근데 이건 있어요. 뭐냐면 서로 감정 표출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마음이 생길 것 같아? 두 가지 마음이 생겨.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이 불쌍해질 때가 있어. 내가 막 이렇게 함으로써 저 사람이 받는 그 상처 이런 거 있잖아. 응? 그러면 내가 너무 심했나? 그지? 어느 순간에 싸우다 보면 집사람이 어떻게 나의 그 배우자가 좀 측은해질 때가 있어. 또 어떤 또 마음이 또 드냐면 내가 못할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반성도 생기고. 응?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떤 더 생각을 하게 되지. 그지? 그런 게 있어. 그리고 그러는 중간에 꼭 필요한 건 뭐니? 엊그제 저기 TV 보니까 부부가 각방 쓰고 아니면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잠자리를 따로 한다는 거 있잖아. 그치? 어때? 여러분 생각은 어때? 그게 찬반이 있더라고. 찬반.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먹은 사람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찬반이 있더라고. 여러분은 괜찮다는 사람 손 들어봐. 따로 자기 이제 잠자리나 자기 공간을 가져가는 거. 아니다는 사람 손 들어봐. 홍아 둘이는 괜찮다고. 근데 선생님 생각은 그래 뭐냐면 꼭 이제 싸우고 막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래도 잠자리는 같이 해야 돼. 그게 이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싸웠잖아. 싸웠는데 같이 잠자리 이게 같이 등을 돌리고 자잖아. 자더라도
체온이 이렇게 느껴지잖아. 그럼 그 다음 날 아침에 어떠니?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어. 싸운 거 전날 거를 잊어버려. 그냥 뭐 용, 만약에 그것도 아니고 그냥 잊어버려. 근데 따로 자잖아. 그 다음 날까지 연장이 돼 이게. 그 스님 생각은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서로 잠자면서 같이 자면서 체온이 이렇게 서로 간에 온기도 느끼잖아, 그지? 그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서로 교감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옆에 사람이 따뜻한 느낌이 있으니까, 그지? 그냥 나도 모르게 어떻게 마음이 풀어지는 거겠지. 근데 따로 자면 어떨지? 그푼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응어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일부러 이게 평소에는 선생님 나이가 되면 얘들아 여러분들보다도 따로 이렇게 자는 게 편할 때가 있어. 어떤 게 가장 힘든 건줄 아니? 이 나이가 먹으면 잠버릇이 되게 안 좋아져. 뭐 쉽게 코도 골고 해도 그다음에 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잠을 깊게 못 자.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수시로 이렇게 들락날락하게 돼. 그리고 집사람도 어떡해. 나이 먹으니까 화장실도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새벽 한두 시에 잠도 깨고 막 그래요. 그러면 새벽 한두 시에 잠 깨면 뭐할 거야? 할게 없잖아. 그것도 뭐 그때 뭐책 읽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TV 켜게 되잖아, 그지? TV 채널 켜고 이제 또 졸릴 때까지 보게 되잖아, 그지? 근데 이제 집사람은 졸리면 자야 되고, 그지? 그러니까 공간이 따로 있어야 돼. 그래서 TV도 내 선생님도 옛날에 집에 한 대만 있으면 됐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요즘은 생각 많이 바뀐 게 방에도 TV가 있고 바깥에도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이제 스님 생각이 들어. 그래야 내가 잠이 안올때 어떡하지? 방에서 보든 바깥에서 보든 그지? 내걸볼수 있잖아. 근데 그런 것 때문에서라도 이게 공간이 따로 돼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스님 같은 경우는 싸우게 되잖아. 뭐 의도적으로 꼭 같이 자. 그러니까 뭐 화해를 하고 뭐 그런 거보다는 그냥 옆에서 그냥 등을 돌리고 그냥 자. 그럼 그다음 아침에 집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어느 순간에 싸웠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 그래서 절대 그거는 이렇게 그제 같이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다. 편한 걸로 따지면요 뭐 그제 각자 이렇게 생활을 갖는 게 가장 편하지. 근데 그런 점은 좀 있더라. 7번 문제 또 풀어봐. 자, 시작하자.
찾았어? 어느 게 1차지 않아? 1번 어때? 클리닉은 자동차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다. 어디 있어? 더 뉴이스트 어프로치. 가장 새로운 접근입니다. 오토모빌 리페어, 자동차 수리에 대한. 그게 뭐야? 클리닉이다. 콤마 끊고. 이 클리닉이 뭐지? 어플레이스, 장소입니다. 왜요? 동그라미 쳐봐. 어느 장소야? 아, 카 닥터스. 카 닥터니까 자동차를 검사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 고퍼, 오토모빌, 자동차를 검사하는 장소입니다. 인원 어템프트 시도에서 디텍트, 탐지해 내는 겁니다. 디펙트, 결함을. 1번 어때? 맞지? 2번. 클리닉은 리퀘스트 리페어스, 수리비를 요청합니다. 고객에게 뭐 없이, without은 없이니까 telling the truth, 사실을 말하는 것 없이 고객들에게 수리비를 요구합니다. 가자. Since the clinic does not repairs, 클리닉은 리페어 하지는 않아. 수리는 안 한대, 그제? 그래서, its employees, 그 종업원들을 do not regret the truth, 그러한 사실을 무시합니다. 여기서 결정해야 되지 않니? 그지? 틀렸죠? 왜? 클리닉 자체가 리페어를 안 하는 데라니까, 수리를. 그러니까 그것의 종업원들은 당연히 그러한 사실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클리닉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어때? 리페어를 갖다가 전혀 요구할 요구도 없잖아, 그치? 틀렸지? 오케이, 2번 답이 돼야지. 여기 봐. 그러니까 클리닉 자체는 뭐 하는 것만 하는 거야? 검사만 하는 거지, 검사만. 그지? 문제점만 지적해 주는 거지. 리페어에 대한 건뭐 각자 이제 메카닉 가서, 그지? 어디 정비공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수리 받는 거고, 그지? 찾았어? 오케이. 자, 뒷장 넘기자. 그다음. 자, 9번 문제 찾아봐. 9번. 우리말로 된건좀 쉽지만이, 그지? 찾아. 9번 문제. 우리말로 된건 쉽지 뭐, 그죠? 1번 어디 있었어? 여름에는 털이 거의 흰색으로 변한다. 세 번째 줄에 있었지, 그죠? 2번은 어디 있어? 식물을 통해서 다량의 물을 섭취한다.
네 번째, 세 번째 줄 끝에부터 읽어봐. 에덱스는 사막의 생명체다. 그리고 hardly ever needs,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다. water, 물을, 그치? except는 제외하고지? 뭐, 물방울을 몇개 제외하고는, 그치? 에이, 2번, 2번, 그치? 됐나? 자, 뒷장 또 넘기자. 자, 또 찾아봐. 자, 12번 찾아봐. 12번. 이건 선택지 다 보고 들어가야지. 하나하나 묻는 거잖아. 무엇이 그녀가 아프게 느끼도록 만들었나? 이렇게 묻잖아. 그치? 찾아봐. 찾았어? 이것도 쉽게 찾았지 않겠나? 카고야, 블루 버터플라이스야, 엔진 퓸스야, 컬러드 샌드야. 무엇이 그녀를 아프게 느끼게 만들었냐는 거야, 그치? 어디 있어? 네 번째 줄 끝에부터 있지 않니? 어디부터 읽을까? 더? Smell of engines, 그치? On a small ship, 조그만 우리 배에서 엔진들의 냄새와 constant vibration, 그치? 끊임없는 진동이 나의 배를 스톰막 위를 턴 돌려놨다. 그러니까 멀미하는 거지, 멀미, 그치? 턴 스톱 마크가 멸미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나는 하나도 즐거움을 경험 못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 몇 번? 엔진 퓸스, 그치? 이게 돼 있지. 스멜 스멜, 그치? 퓸이 이게 연기 냄새잖아. 퍼퓸이 향기 아니야? 향수 아니야? 향수? 뒷장 넘겨봐. 또 분자. 자, 15번 문제 찾아봐. 15번.
찾았어? 몇 번? 로버트 스컷이 남극 탐험에 실패한 이유, 그치? 요거 하나 물으니까 다 보고 들어갔어, 이제, 그치? 몇 번째 줄에 있니? 다섯 번째 줄에서 네 번째 줄 마지막에부터 그제 대조적으로 더모와 widely used dogs 널리 사용되어진 개와 대조적으로 조랑말들은 어렵습니다. 내비게이팅 항해하고 여행하는 데 어렵습니다. 하드 테레인 거친 대륙을 그리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프리징 콜드 얼는 듯한 추위를 그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티미틀리 궁극적으로 포니스들이 그제 조랑말들이 죽었습니다. 4번이 답이 돼 있지, 그제? 그래, 자 뒷장 또 넘겨봐, 그자. 자, 17, 18번 문제 두개 풀어보자. 자, 주제 제목 문제도 한번 답 찾아봐. 배웠으니까. 찾았어. 17번 답은 어느 게 핫도그가 슬랭이 될수 없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 그랬지, 그지? 근데 다 떠나서 핫도그 얘기 어디 있었어? 그래, 마지막 쪽에 있지 않았었니? 읽어봐봐. 핫도그의 용어는 한때 슬랭텀 속어였다. 그러나
이제부터 카운터까지 왔다. 그리고 소세지 샌드위치에 대한 주문이었다. 그치? 핫도그에 대한 한동안 슬랭 속어였어. 그치? 근데 이제는 뭐가 돼 있는 거야? 소세지 샌드위치에 대한 주문이 돼 있는 거 아니야? 몇번 더? 지금 소세지 핫도그는 예로 들어온 거잖아. 그 앞에 대한 예가 들어온 거 아니야, 그치? 뭐에 대한 예였어? 그치? 그쭉 올라가 봐. The term ceases to be slang. 그 용어가 슬랭이 되는 게 멈출 것이다. 언제? 그것이 acquires meaning, 의미를 가졌을 때. Cannot be spread. 그렇지 않으면 표현될 수 없는 의미를 가졌을 때.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지, 그치? 그 예가 뭐였던 거야? Call, call. 그치? 핫도그 이게 들어온 거 아니야? 4번이 맞지? 4번이 그치? 제목은 몇 번이야? 전형적인 두 가지 형태지 이거는 그치? 앞에 주제문이 있었던 걸 아니야? 앞에 읽어봐. 뭐라고 돼 있어? 하나의 특징, 슬랭, 텀. 속어에 대한 하나의 특징은 대띠하다. 그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이드 바이 산 옆에서 위드 어너더 다른 것과 더불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뭐? 제너럴 텀. 좀더 일반적인 용어. 똑같은 의미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제부터 예가 들어온 거잖아. 그치? 전형적인 두 가지 형태 아니니? 그럼 앞에 이게 뭐야? 슬랭이라는 것의 특징은 이거다.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것과 더불어서 일반적인 의미를 갖는 똑같은 의미에, 그치? 맞나? 몇 번? 슬랭의 역할이야. 슬랭의 bad effect, 부작용이나 나쁜 효과야. 많은 종류의 슬랭이야. definition은 정의지. 슬랭에 대한 정의야. 몇 번이야? 4번이 답이지 뭐. 그냥 슬랭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잖아, 그치? 오케이, 4번 답으로 체크했어 이제. 자, 뒷장 넘기자. 뒷장을 넘겨서 자. 스마고 21번 문제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해 볼까? 자, 21번 문제 답 찾았다. 21번 문제는 근데 우리말로 들으면 쉽지 확실히 그지? 몇번 답이야? 그지? 이번에 답이 돼 있지? 어디 있었어? 꿈을 생생하게 다 기억했다. 몇 번째 줄에 있지? 두 번째 줄에 있지 않았니? 뭐라고? 조셉이 could never recall his old dream이라고 돼 있잖아.
자신의 꿈 전체를 기억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돼 있잖니. 그제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내용 일치 문제는 여기까지 할게. 다음 시간부터 저기 빈칸 채우는 문제를 하자. 그러니까 빈칸 채우는 문제가 워낙 중요해서 어디 할 거냐면 쌤이 저기 해줄 겁니다. 993페이지에 빈칸 채우는 문제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993페이지에 빈칸 채우는 문제는 요건 시간을 좀 많이 갖고 하자, 여러분들은. 빈칸 채우는 문제 좀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한테 다음 시간에 걸쳐서 계속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자. 그럼 내용 일치 문제는 자 다시 한번 들어. 책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방법이 이건 딱 픽스돼 있으니까 그지? 이대로 해석해서 찾아가는 연습을 해.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를 마치도록 하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